하나 내디딜 곳 없다고 또 힘에 겨웠던 엄마. 어, 바쁘지? 아, 용건만 간단히. 어. 넥타이 드라이 어디다 맡겨놨니? 찾아 나야 매지. 김신혜야, 이신혜야? 엄마, 이신혜 아저씨 문 닫았잖아. 아, 아, 맞다. 어, 알았다. 끊는다. 엄마. 어. 바빠, 말해. 바빠, 말해. 엄마. 공공굴로 못 가니까 서운해? 뭐? 에이, 예전에 나 인턴 시험 볼 때 나 붙으면 엄마 공공굴로 못 간다고 투덜댔잖아. 서운하지 그럼? 끊어요. 일찍 들어와. 네. 그래서 살고 있어요. 여보세요? 어, 장그래 씨. 아, 석 대리님. 안녕하세요. 네, 오차장님은 안 계세요? 지금 자리 비우셨는데요. 급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. 녹음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네, 그 포신 쪽 측근에게 알아봤더니 포신 쪽에서는 이번 집열판 주문만 성사되면 그 발전소 사업은 거의 수주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더더욱 저희 원인터가 이런 조건으로 계약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? 물량을 확보해서 포신이 발전소 사업 딸 수 있게 우리가 밀어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? 그렇죠. 맞죠. 그래서 제가 차장님께 말씀드렸어요. 이쪽에서 조사해보니 이런 경우 마진을 훨씬 더 많이 남겨도 진행에 문제없을 거라고요. 그런데 포신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마진까지 에이전트 커미션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군요. 관시라는 명목으로요. 그렇죠. 석대리님, 뭐 하나 여쭤볼게요. 네, 그러면 우리가 절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인사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? 뭐 때문인지 모를 전문인 판단으로 절을 받아야 할 우리 회사가 인사를 해야 할 상황이 된 겁니까? 석대리님, 장근혜!